Could be something I said. Could be something I did this time. Maybe it's you instead. You just blew out my mind.라벤더인데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. 이게 꽃병. 제가 꽃을 좋아해서 네, 이 주둥이 작은 꽃병이 없어서 꽃을 꽂으면 예쁠 것 같아요. 이거는 유리볼을 많이 쓰더라고요. 계란물 만들 때나 여러 가지 할 때. 그래서 이케아 유리볼이 되게 크고 좋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. 화장실에서 쓰려고 샀거든요. 화장실에서 청소할 때 되게 요긴하게 쓸 것 같아요. 아니면 주방에서 써도 되게 요긴할 것 같더라고요. 이거 두 개 샀고 이거는 주방용. 포기가 된 거여서 붙어라. 네, 이게 더 잘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도시락 샀어요. 이케아 도시락통 되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이거는 제가 점심에 회사에서 간단하게 먹을 때 과일 샐러드나 이런 걸 하려고 도시락통 샀습니다. 그리고 테이블 매트. 제가 정말 사고 싶은 거는 다른 거였는데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. 거기 쇼룸에 식탁에 있는데 되게 대피되어 있는데 예쁘더라고요. 또 다른 테이블 매트. 여름에 이 테이블 매트에 놓고 음식 올리면 되게 시원하고 맛있어 보일 것 같아요. 테이블 매트 두 개. 그리고 요거. 요거는 그 미니멀 라이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거 과일 바구니로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개 가격이 좀 저렴해서 이것도 사봤습니다. 냠냠냠. 그리고 이것도 향이 되게 좋아요. 이거는 사과랑 오렌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. 이것도 딸기 향. 집에 좀 약간 여름에 습한데 화장실이나 이런 거 놔두면 여기저기 놔두면 되게 기분 좋은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. 이거 초 샀는데 이게 코코넛 이거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샀습니다. 좀 더 많이 쟁여놔야 되는 소입니다. 가끔 한 분씩 초 켜면 향초 켜면 밤에 기분도 좋고 향도 좋고 약간 릴렉스해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커튼. 아, 그 집안 분위기를 바꿔주고 싶어서 거실 커튼을 샀습니다. 이것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이것도 세제 넣고 슉 할 수 있는 거. 행주거리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.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집에서 저희는 건조기를 써서 사실 빨래 찢게 이게 필요가 없는데 그냥 행주 같은 거는 건조기 안 쓰고 바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씁니다. 역시 이거 두 개 쟁여놓을 거. 그 다음에 요거
그 소스 같은 거 바를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난번에 못 사가지고 이번에 가서 냉큼 사왔어요. 가성비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그 뭐 계란물이나 이런 거 내릴 때 조그만한 망 쓸 수 있는 그런 국자인데 이것도 이케아에 있더라고요. 가성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하나 구입했습니다. 아 요거 요것도 종류별로 이거죠? 딱딱딱 하는 거 냄비 하는 거 냄비 집게 이거 필요해서 되게 사용도 간편하고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. 이거는 그리고 이거 홀 이거 또 샀습니다. 소파 옆에 놓을 수 있는 협탁용으로 쓸 수 있는 걸로 되게 저렴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그래서 하나 샀어요. 그리고 안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. 여기 모양 보시죠.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만들 거예요.